없는 뽑기에 피규어들도 있고요. 인형들도 네. 있고 이렇게 상품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오늘은 요거 한번 노려보려고 하거든요. 네, 보시면 라스트 원상이라고 적혀 있는데요. 미츠리 맞죠? 네, 맞아요. 디칼 미츠리인데 요거 좀 피규어 사이즈가 많이 안 커서 설계는 잘하면 오히려 열쇠 뽑는 것보다 쉽게 열쇠도 제일복권이긴 한데 열쇠 상품보다는 자 여기 있는 저 피규어를 도전해보고 싶어서 오늘 요 인형부터 치우면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아니 이 상품 나중에 좀 이상타 좀 힘들지 않을까? 그런가? 아니 해봐도 되고 그럼 얘를 치워야 될 것 같아. 만약에 이제 저거를 그대로 놔두고 할 거면 오예 좋았습니다. 잡아. 이거 찌르면서 잡고 오 나이스 주변에서 끌어당깁시다. 네 투터치도 되지요? 투터치 될 거야 아마. 이거 돼 하는 게 나왔던 것 같아. 오케이. 이렇게 얘는 멈추거든요. 그리고 투터치 하면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요 피규어를 아니 요거 먼저 건드려걸려? 혹시 어디쪽으로 가면서 탁 안 되겠지? 구멍에 넣어버려? 여기? 아니 그 손잡이 건드려 놨잖아. 손잡이 이렇게? 그래서 오른쪽으로 만약 손잡이로. 가면서 아 손잡이 테이프가 왼쪽으로 가면서 테이프가 돼 있어 손잡이에 태어나. 손잡이에 테이프가 되어 있다. 백 실패. 그러면 얘를 아이고 그렇죠. 아이고. 요 피규어를 치워야 되는데 일단 앞에 피규어는 못 봤다. 좋은데 일단 시작이 나쁘지 않습니다. 그렇죠. 그렇지. 여기 조금 못 지나가겠죠? 이 비닐이 있어서 조금 뭔가 힘들어 보여. 옆으로 눕히면 할만하거든. 옆에 깍 잡을 수가 있나? 그럼 이렇게 하는 방법이 투터치 일부러 해가지고 끌고 갈 걸로 했는데 그렇게는 안 됩니다. 그렇게는 안 됐습니다. 옆에 있는 거 이렇게 먼저 치우고 이거 치우고 해야 돼.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치우고 이거 치워볼게. 가져가도 좋고 안 가져가면 뭐 어쩔 수 없고 위에서 비닐 있어서 좀 잘 잡아야 돼. 맞습니다. 잡았다. 조금만 들고 가주면 가지고 갔나? 놓는 범위가 있긴 한데 얘가 딱 놓는 범위인가 보다. 함수 뒤로 가 조금만 뒤로 오케이 최고 살렸다. 좋은데? 아까 개 뽑듯이 뽑으면 되겠는데요? 만 원에 이거 피규어를 지금 눕힐 거 눕혀 제 뒤로 뒤로 몰게 그게 나을 것 같거든요. 설계 어차피 저희는 얘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살짝 끌어당긴 느낌으로 이렇게 찌르면서 흔들려. 아니 이거 집게가 이리저리 안 흔드는 집게죠? 응 쉽진 않네. 왜? 집게가 올라왔어. 뒤로 이리로 안 와. 이게 뭐야? 그 앞에 있는 거 마멜로드 잡아야겠는데. 잠깐만. 아니 마멜로드는 안 돼. 마멜로드 잡으면 안 될 것 같고. 끝까지 가져가 그냥. 집게가 안 와요 앞으로. 뭐야? 그래? 응. 안 되는데. 집게가 안 온다. 기계가 고장났어요. 기계 고장났어요. 안 돼. 안 돼. 이거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나요? 기계가 이렇게 고장나버리다니. 아이고 만원 넣은 지 얼마 안 됐었나? 모르겠어. 만원 넣은 지 얼마 안 됐어. 기회는 9번 남았네. 9번이나 남았네. 앞에 있는 인형이나 뭐 피규어 2개 뽑아야 아예 안 움직이나? 아니 앞으로 안 와. 아니 진짜 좀 아쉽네. 아니 지금 다 치우고 설계도 이쁘게 잘 해놨구만. 가져간다. 이것도 뭐요? 나이스. 저 피규어 뽑아야겠나? 또 온다. 아니 뭔데 이거? 하나 뽑으면 뭐 앞으로 오는 거야? 어이가 없네. 진짜 움직였다. 다시 다행히 앞으로 또 옵니다. 다행이다. 여기를 잡아야 되겠다. 여기 이렇게 다니까 잡히더라고요. 아 살짝 흔들어. 까비. 이렇게. 그렇지. 아니 이 녀석 힘든데. 힘이 안 들어가네 이거 생각보다. 찔러야 되나 이런데. 해보자. 이렇게 해가지고 저쪽에 집게를 넣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. 어디까지 넣은 거야 이거? 어디까지 가? 아래를? 살짝 빠졌다.
얘 딱 떨어지면 이거 바로 뒤에 인형 떨어뜨려가지고 얘도 못 가게 막아야 되는데. 이게 살짝 살짝 기대져 있는 거야. 아이고, 어머. 어. 아, 여기 아까 잡혔는데 살짝. 그러니까 거기를 딱 공략해야 되는 거 같긴 한데. 살짝 나왔어. 조금 나왔어요. 살짝 나왔다. 조금 아 이거 눕히는 순간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눕히면 잡힐라나? 어, 눕히면 잡힐 것 같지 않아? 아니 사이즈가 작아서 짙게 될 것 같은데. 기계를 살살 다뤄봐. 기계를 좀. 하다가 또 앞으로 안 하면 어떡해. 제가 뭐 세게 한 건 아니지만 살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살살 해보면서. 또 안 온다 앞으로. 아 진짜? 어. 안 돼. 끝까지 가져가. 끝까지 가져가. 기계가 맛이 가려고 하나 보다. 아 이게 진짜 힘든데 이러면. 앞으로 또 안 온다. 말썽이네. 아이고 참 이거. 어. 왜 이러냐. 기계가 말썽해. 피규어도 못 잡아 이거. 아 그렇네. 어. 또 하나 뽑아야 다시 앞으로 올라나. 아니 또 이렇게. 아우. 이거 힘들게 나중에 얘 앞에까지 가져가는데 안 되면 어떡해. 그니까. 아호 진짜. 걱정이구만. 어, 또 온다, 또 온다, 온다, 또 온다. 아니 기계가 진짜 이상해. 오, 살짝 들렸어. 어, 얘를 좀 아니다. 살짝 많이 뛰어졌네요. 계속 이렇게 차는 거겠다 이거. 오, 막아, 막아, 막아. 막아, 막아. 이걸? 좀 더? 아, 거기까지 기계가 안 들어오나요? 아니, 어, 그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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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. 됐다, 됐다. 그 정도면 됐다. 딱, 어, 옆에가 살짝, 살짝 좀 들리는 데가 있나 봐. 아, 또 안 와. 이게 아니면 여기가 좀 제대로 연결이 안 돼 있나? 저 피겨 잡아야겠다, 그러면. 이거라도 해봐야 되나? 응? 쟤는 안 잡아? 아, 어, 어. 걔 어차피 뽑아야 되잖아요. 어, 어, 알았어. 어,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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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아, 진짜 이상한 기계네. 빠른 수리가 필요합니다. 이렇게? 쓱! 야, 옮겨지긴 하는데, 쉽진 않네. 안 돼! 더 뒤로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어, 알았어. 와. 아, 이거 높이기 힘들긴 하네. 어? 집게가 또 안 오기 시작했습니다. 아, 이거 기계 날리는 게 좀 아깝다. 아, 앞으로가 또 계속 안 오네요. 안 와요, 앞으로가. 아, 이게 왜 이러는 거야. 안 하는 게 맞는 거야. 아, 좀 더 앞도 다시 또 괜찮아지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. 어. 맨 끝으로 가자. 응? 맨 끝으로? 기회를 좀 많이 날리게 돼. 응. 아이고 진짜 너무 날린다 기회를. 대각선으로 뭐 움직여볼까. 아, 안 되는데. 이제는 아예 고장난 것 같아요. 아예 안 오는데. 에이, 아 남은 기회만. 아, 남은 기회만 해야 되겠다. 어쩔 수 없네요. 아. 하나 뽑아야겠네. 어. 볼 움직여 뽑자 이거라도. 그 좀 옮겼는데. 어, 그니까. 혹시 모르는데 이 정도까지 왔으면. 아, 집게가 이게 안 오네요. 결국 고장나 버렸구만. 이거 또 오는 거 아니야? 어, 아예 안 와. 아예 안 와요. 또 출발자 그냥 개 뽑고. 어, 알았어. 얘라도 마지막으로 뽑았고 피규어 하나 뽑은 걸로 해야지. 피규어 하나 거 하나 뽑았어요. 어. 됐나? 오케이. 기회 네 번 남았네. 응. 저 아이폰 게 생각보다 별로 없어서. 없어 없어 없어. 월클이랑 뭐 그런 거밖에 없네. 월클. 대. 아이. 와. 진짜 아예 안 진짜 온다. 아예 안 움직인다.
정도면 진짜 많이 꺼낸 것 같은데. 어. 여기서 한번 잘못 딱 잘 잘 잘 걸리면 여기서 딱 저처럼 딱 앞으로 눕히기만 쓰러지면서? 하면 될 것 같단 말이야. 눕히기만 하면 좀 아쉽네요. 야, 고장나서 강제 종료해야겠네. 앞으로 안 오는 기회가 있냐 이렇게? 제 상황보다 제 기능이요. 응. 들어가시다. 차라리 앞으로 오고. 아니야, 좀 똑같구나. 야. 아, 나 순간 제 앞으로 와서 밀으려고 하려고 그랬는데 앞으로 안 오고. 응, 끝났습니다. 아쉽게 됐네요. 아, 아니 이게 기계 고장 실화냐고 진짜. 강제 종료. 그러니까. 아, 뽑으려 하니까 이거. 아, 아쉽게 됐다. 요 라스트 원상. 아, 그러니까 많이 옮겼는데. 뭐 이거는 기회가 고장 났으니까 좀 어쩔 수 없어서. 오늘은 좀 아쉽지만 여기서 이렇게 뽑은 걸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아쉽지만 저희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.